안녕하세요. 안세진 학원.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논산 갔다 왔습니다. 논산. 그래도 차 막히는데 그래도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2시부터 수업인데 그래도 남성 4분, 남성 5분. 그리고 논산 지역의 여성분들이 한 5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원장님까지 5대5로 아주 수업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원에서 진짜 오셨는데 진짜 아주 미남이시더라고. 똥배도 하나도 없고 거의 탤런트 수준이야. 남성분이 키도 1m75, 6 정도 되겠다. 허리 28, 30. 예,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쫄바지. 야. 저하고 진짜 비슷하셔서 아주 또 개인지도 오늘 남원에서 오셔가지고 20회 등록하셨습니다. 네, 아주 그래서 남원 쪽에서도 제가 몇 분 모아놓으시면 또 남원 쪽에도 좀 출장 가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꽤 단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계속 지금까지 방송을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 오늘은 뭐라고 시부렁거릴 것인가, 구독자도 없는데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 10분 되니까 저의 고정팬이 한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잠수함들이 그 연합군의 배를 엄청 격침시켰다고 들어요. 그래서 그 배, 독일군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격추를 못 시켰다고 하더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잠수함이 어디서 많이 그 고장났냐면, 항구 들어올 때, 잠수함 기지 들어올 때, 그때 많이 방심해가지고, 고장 났다고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논산서 오는데 남녀가 하는 운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테니스도 거의 남자끼리 치죠. 권투도 남자끼리 하죠. 야구도 남자끼리 하죠. 바둑도 거의 남자끼리 두죠. 축구도 남자끼리 하죠. 남녀가 하는 축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테니스도 남자끼리 대부분 동성끼리 합니다. 동성끼리. 근데 사교 댄스만 남녀가 합니다. 남녀. 무도장에 가면은 남자끼리 추진 않아요. 여자끼리 추는 경우도 거의 이제 어떤 강습 외에는 대부분 이성이 추는 아주 그 특이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긴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남녀가 짬뽕 돼서 뛰겠다. 남녀가. 지금 어디가 다치셨나 보다. 119가 깽깽깽 되면서 119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교 댄스를 정말 왜 추어야 하는가. 잘 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교 댄스는 끝이 없어요. 잘 추어야 그 여성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되고. 하여튼 사교 댄스는 조금만 추어도 돼요. 조금만. 제가 왜 이제 잠수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동영상을 이제 춤추는 분들을 가끔 보면은 자주 보죠. 보면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과 끝. 그래서 안세진이 그 시작하는 법을 제가 유튜브도 올렸는데 시작과 끝이 없어요. 여성이 이 나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어서 아시잖아. 한국 남자들의 큰 단점은 애무가 없대. 애무. 아 이거 진짜 크게 말할 수도 없고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다. 전의가 없대. 전의. 그리고 끝나고 나면 후의가 없대요. 야 너도 한번 살아봐라 이씨. 전의가 문제냐 이씨. 야, 물소리만 나도 무서워 죽겠다, 이씨, 샤오시. 저도 들은 얘기예요. 혼자 사니까 맨날 시부렁시부렁 대고 있어. 너도 한번 살아봐, 이씨. 야, 샤워 소리만 들려도, 야, 무서워 죽겠어, 이씨. 비약 먹어도 안 서, 이씨.
그러시는 분도 계시죠. 웃자간 얘기입니다. 야, 전이 타령하지 마, 전이 타령. 야, 와이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야. 예, 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우리나라, 특히 부부들 간에는, 부부지간에는 저도 부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거의 뭐, 전이 후이가 없다더라고. 예, 쓱쓱쓱쓱, 끝! 자자! 뭐 그런데요. 아니면 씻고 온다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도 그러면 안 돼. 춤은, 에이, 바로, 봐봐! 이러면 안 되고. 전의를 해주셔야 돼요, 사교춤은. 그래서 안세진이 1, 2, 3번 발을 좀 충분히 하시고, 한곡 정도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릴게요, 조만간에. 한곡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손해봤다 하는 식으로, 전의를 해주고, 안세진의 미역볶이 양손. 아, 오늘 이제 남원서 오신 분 제가 찍어서 올린다 그랬는데, 오늘 아주 들어가머, 어깨, 가머. 그 다음에 양손고기, 밑손고기, 십자가 원투, 두 시간 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시더라고. 더 가르쳐 준다 그랬더니, 왼손만 네 가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유,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사양하셨습니다. 사교춤은 시작과 끝이 좋아야 돼요. 똑같아. 끝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잠수함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항구에서 빠져나갈 때하고, 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도, 항구서 빠져나가는 거하고, 안착할 때 사고가 많이 난대요. 차도 그런 것 같아. 차도 출발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많이 기스나더라고. 그리고 주차할 때, 시야, 주차 잘 해놓고 주차할 때 기스가 나더라고. 주행은 별 문제가 없어. 긴장하니까. 그래서 사교춤도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 예, 오늘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뭔 별도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파란만장했죠. 삼성 서비스가 가가지고 리모컨이 고장 난줄 알았더니 리모컨 안에 건전지를 바꿔 낀 거야. 근데 백날에도 되나? 그런 뭐 스토리도 있었고 또 온천 뭐저 사우나 갔더니 또 사우나 내부수리 한다고 또 허탕쳤고 또밥 먹으러 갔더니 또 3인분을 시켰고 뭐 산정호수 갔더니 또저 알아보시는 분이 있고. 뭐, 제가 카페 갔더니 또문 닫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스토리가 없어. 그냥 논산 내려간 거, 비온 거, 차 막힌 거. 그리고 수업하고, 남원에서 오시고. 뭐,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 그래도, 한 세상 왔다 갔는데, 흔적을 남겨야겠다. 뭐, 조회수는 뭐, 끽해야 뭐, 몇백 명. 많이, 그래도 많이 나왔더라고. 저는 한 10분을 위해서, 예, 저 10분에서 방송했는데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팩트, 사교댄스는 시작은 전이다. 본 게임이 아니야. 전이를 잘해야 돼요. 전이할 때는 뭐 입으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손으로 한다.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지금 사교댄스 강좌죠? 사교댄스 강좌인데 갑자기 성인 방송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천천히 하세요. 기술 쓸 생각하지 마요. 기술 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제가 앞으로 올릴게요. 그 시범으로 영상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목요일 날 나오시는데 봐서 목요일 날 가능하면 목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좋아야 돼.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그런 속담도 있죠. 끝나면 돌아눕지 말래요. 바로 샤워실 가지 말고 이렇게 허그하면서 자기야 사랑해라고. 야, 씨, 우리 씨이 나이에 같이 사는 사람 어딨냐, 씨. 니나 나나 도찐 개찜이야. 너도 혼자 살지 우리 여자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씨.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형님들. 또 우리 아우님들도 많이 우리 한국인 4, 50대 이혼 많이 해요. 씨, 밥 얻어 먹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자기야 밤일 한번 했다가 한대 맞죠? 진짜. 응? 주걱으로 얼굴 한대 맞는다, 씨. 예? 40, 50대 동생님들, 응? 부인한테 자기가 오늘 한번 될까? 했다가 진짜 한대 맞는다, 진짜. 그럼 부인들은 어디서 할까? 나도 몰라. 저도 다 들은 얘기인데 외식한다 하더라고. 외식한대, 외식. 뭐 들은 얘기, 뭐 웃자간 얘기니까. 자, 마지막으로 어제 말한 그 찰나와 연겁에 대해서 제가 오늘 논산을 왕복 6시간을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옛날에 그 선비들도 아이디어는 말 안장 위에서 생각난대요. 말탈 때.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운전할 때 보면은 뭔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이렇게 생각 아이디어가 세 군데서 난대요. 세 군데서. 말 안장 위에서 아니면 이제 잠잘 때 호롱불 밑에서 우리 선비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선비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난다? 말 안장 위에서 잠잘 때 호롱불 밑에서 그리고 똥쌀때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생각난대. 그래서 아이디어맨들은 꼭 수첩을 갖고 다닌대. 그래서 말 위에서도 생각이 나면 적고 그다음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애기 만들 때도 그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잠깐만 나 아이디어 하나 적고 해서 애기 만드는 걸 중단하고 아이디어를 적는다는 다들 우스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똥쌀때 생각난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장실 갈때 항상 휴지 볼펜 메모지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차 안에서 그렇게 생각난대요. 그래서 차 안에 항상 메모지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똥쌀때 화장실에 메모지. 야, 씨, 우리, 야, 내일 모레 80이다, 이제, 씨. 뭐, 그런 게 지금 어딨냐, 씨. 눈 뜨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 야, 이 나이에 눈 뜨면 혼나, 와이프한테. 씨, 친구들은 저 산에 있는데, 너왜눈 떴냐고. 야단치는 여자도 있다, 야, 씨. 아이, 죄송합니다. 예. 뭐, 갑자기 왜이 얘기를 했지? 예. 제가 6시간 동안 차를 하면서 찰나와 연급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사교 댄스를 무슨 찰나와 연급이냐. 지르박을 출 때, 브루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르박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움직이죠? 여자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6박자로. 그 찰나. 아주 찰나라는 건 어제 방송에서 참고하시고요. 짧은 시간을 긴 연거부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순간적인 시간이야.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여자한테 딴짓하는 것 같지도 않아. 워낙 동작이 빨라가지고. 근데 남녀 사이에는 그 잠깐의 동작이 몇 시간의 그긴 여운만큼 끄는 방법이 있어요. 요 부분을 제가 또 설명 하여튼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만명 잡으면 그런 재주가 있다 그랬죠? 그런 능력이. 자, 무슨 뜻이냐? 야구공을 던져, 야구공. 야구공이 박찬호가 170km래네? 나도 몰라. 근데 그거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는 그게 그렇게 찰나로 들어오는 공이, 찰나로. 엄청 빠르죠? 찰나로 들어오는 공이 홈런 칠 때는 그게 연거부로 보이니까, 컵. 엄청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연마하셔야 돼. 여성을 리드하는데 엄청 빠르잖아. 음악에 쿵짝쿵짝쿵짝 지르박이 빠르는 그 빠른 동작을 박찬호가 공을 던지는 그 빠른 동작을 야구방망이로 칠 때는 슬로우로 온다고 들어. 볼이 슬로우로. 그게 뭐냐면 야구공의 찰나를 내가 연거부로 보는 거야. 연거부. 눈으로. 연거부로. 겁으로. 겁. 한 겁이 3000갑자야, 3000갑자. 1갑자가 60년. 60년이 3000번을 도는 끝없는 그긴 여운으로 찰나를 보란 얘기죠. 예,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마라도나가 축구공을 드리블 하죠. 축구공을 드리블해서 골인을 넣는데 발에서 공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발이 발재간이 엄청나다고. 근데 발재간을 그 찰나라는 동작이 마라도나라는 그 공을 겁으로 가는 거예요. 한 겁. 한 겁.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이씨, 이렇게 좀더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아,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칠 때는 겁으로 본대요. 느리게. 굉장히 느리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방송할 때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형님들 이제 저도 지금 뭐 살림살이 하나씩 정리해요. 이제 나이가 60개 넘었는데 이제 한갑자 넘었는데 이제 뭐 사기보다는 정리하고 이제 가는 세월이 귀하고 아쉽고 좀 뭔가 좀더뭐 진짜 귀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뭐 비워야 되겠다. 항상 비우고 버리고 놓는 습관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춤에서도 필요해. 사교 댄스에서도 계속 기술을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술은 그냥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그래서 안세진의 쉬는 줄을 봐. 아니면 여성을 그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를 너가 대접받고 싶은 거를 남에게 대접해라. 그러니까 댄스 할 때도 그 여성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 이게 뭐 모르겠다. 씨.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 나오네. 그래서 오늘도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났네요. 내일은 서대전 가요. 서대전 제가 통보했고요. 방송 보시고 출장 강습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가고요. 요즘 DVD, USB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무도장 CD도 파는데 전혀 안 나가고. 그래서 학원이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학원 안 쫓겨나기 전까지 매일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어제부터 가졌어. 어제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개소리 뭐 일기 형식이라도 매일매일 남길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USB도 좋아요. USB 제거 사서 보시면 아주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그래서 USB도 사서 보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 문 열거든요. 와서 특강도 하시고 시간당 특강도 하고요. 지방 단체반도 하고 또 교재도 나왔어요. 교재도 뭐 책장 정도인데 뭐 종이값 정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잠수함 예를 들었죠. 항상 시작과 끝이 되게 중요해요. 전이 후이가 중요하다. 운전할 때도 주차장에서 나올 때 키스를 많이 내요. 솔직히 코너링 돌때 긁더라고. 너만 그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또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가 할수 있는 운동은 사교댄스밖에 없다. 야 밤에 만드는 것도 남녀가 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우리 형님 아우들이 야동 저처럼 많이 보신 분들은. 근데 또 제가 보는 거는 또 혹시 동성끼리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이 정도 그만할게요. 동성끼리 뭐 레즈비언.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남녀가 할수 있는 건 사교댄스밖에 없다. 잘 추는 법은 찰나를 영겁으로 찰나를 영원히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한테 배우면 좋지만 저한테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겐지도 받으시면 찰나를 영겁으로 만드는 법을 제가 또 비법을 전수하죠.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아니면 야, 난 공짜로 배우고 싶어 하면은 만명 잡으세요. 나는 돈안 들어가고 싶어 하면 만명 잡으면 터득합니다. 근데 만명 잡으려면요 무도장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가. 왜냐면 매일 가야 되잖아. 무도장비, 교통비, 음료수값. 차라리 저한테 돈 주고 배우시는 게 빠르실 거야. 그래서 찰나를 영겁으로 영원한 느낌으로 만드는 동작도 저한테 제가 강습할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장마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